자, 대구 빌리브 헤리티지 대박 5차 공매 가격으로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계약률 정말 빠릅니다. 고충 이제 얼마 없습니다. 대구 상위 1% 기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산부동산에 문의 주시면 좋은 호수로 드리겠습니다. 지원금도 드리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대구 자산부동산 중개 경매 서주양입니다. 자, 오늘은 경북대 대학교 인근의 다가구 밀집 지역입니다. 삼길동이죠. 다가구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왜냐고요? 경북대학교 인근에 위치해 있어서 학생들 수요가 많은 지역입니다. 현재 보시는 건물 컨디션이 좋은 것 같습니다. 컨디션이 좋아야 수요 걱정을 안 합니다. 다가구 밀집 지역에는 오래된 주택부터 그리고 다가구가 오래된 다가구가 많습니다. 하지만 16년 신축한 컨디션이 좋은 다가구 경매입니다. 자, 적절한 금액으로 낙찰 받는다면 안정적인 돈의 흐름이 생기는 물건인 것 같네요. 자, 건축물 현황도 기준입니다. 오늘의 물건은 2016년식이며 대지는 40.2평, 연면적은 81.56평입니다. 그리 크지 않은 대지입니다. 최저가는 한번 유찰이 됐고 4억 6천, 외벽은 드라이피트와 대리석 붙임 등 마감으로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내벽은 벽지 및 타입 붙임 등 마감을 했고 바닥은 장판지 타입 붙임 등 마감을 했습니다. 창호는 하이사시 이중창입니다. 자, 1층은 주차 5대를 댈 수가 있고 근생 사무실로 되어 있지만 실사용용은 중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2층 3층은 원룸 4개, 총 8개로 구성이 되고 4층은 주인세대, 방 3개 있죠. 총 글린 사무소 1개와 룸 9개로 구성이 됩니다. 자, 저는 이 부분이 마음에 듭니다. 발코니가 외관상 멋있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바닥만 조금 관리를 하고 수리를 한다면, 코팅으로 좀 바르고 페인트지를 다시 한다면 정말 깔끔한 원룸이 될 것 같네요. 발코니가 공간의 활용도를 굉장히 높인 것 같습니다. 자, 알록달록한 드라이피트와 대리석이 마음에 듭니다. 지루함이 없는 특색 있는 원룸 같습니다. 자, 이 물건 사건 번호는 2023 타경 116204입니다. 물건은 다가구 원룸이며 토지 면적은 40.2평, 건축 면적은 81.56평입니다. 토지 면적이 작죠. 하지만 반듯하게 잘 지은 것 같습니다. 감정가는 6억 6,248만 1,760원이고 한번 유찰이 돼서 2차 최저가 4억 6,373만 7천원입니다. 70%죠. 입찰일은 24년 5월 24일입니다. 자, 토지 감정가는 3억 3,225만원, 평당 826만원입니다. 70% 최저가 시 2억 3,257만원, 평당 578만원입니다. 자, 건축 감정가는 3억 3,023만원, 평당 404만원 정도 됩니다. 70% 최저가 시 2억 3,116만원, 평당 283만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호재도 있습니다. 얼마 전 홍준표 대구 시장님이 발표한 대구 노후주택 통개발 마스터 플랜에 가까운 위치입니다. 삼길동 연안공원 쪽으로 마스터 플랜이 실시를 합니다. 대규모 통합 마스터 플랜으로 노후된 지역이 변화가 일어나고 연안공원과 삼길동 주위의 환경이 개선이 되면 수요가 꾸준히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무조건 경북대학교 수요가 꾸준히 유입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원룸 다가구 컨디션을 잘 보셔야 됩니다. 컨디션이 안 좋으면 수요가 확 떨어지는 지역입니다. 워낙 다가구 밀집 지역이라서 신축도 좀 있고 또 깨끗하게 관리된 다가구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면 컨디션 좋은 원룸을 경매로 낙찰해 봐야 합니다. 지금 보시는 컨디션은 잘 관리가 된 것 같습니다. 아직 방 구조와 방 상태를 보지는 못했지만 외관상이 깨끗하면 내부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자가 없는 걸로 저는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이 정도 컨디션일 때 도배와 장판, 히트지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건축물 현황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건축물 현황도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본권이죠. 자, 여기 6m 도로에 접합되어 있죠. 그리고 3m 막다른 도로가 접합이 되어 있습니다. 자, 1층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1층에는 지금 주차장이 1개, 2개, 3개, 4개, 5개, 5대를 주차를 할 수가 있고 뒤쪽으로 가면 여기 사무소가 되어 있죠. 근데 현황상 지금 보면 원룸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 원룸으로 화장실까지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출입문으로 들어가면 계단실이 나와 있고 현관이 있고 계단을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자, 2층, 3층은 동일 구조입니다. 자, 계단식이 있고 방이 원룸이 1개, 2개, 3개, 4개 정도 되어 있고 3층도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4층에는 주인 세대죠. 계단이 있고 현관으로 들어가면 여기 거실, 침실, 안방, 그리고 내실 이렇게 방이 3개로 되어 있는 3룸 주인 세대 룸이 배치가 되어 있네요. 입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의 물건지는 여기에 배치가 되어 있죠. 이쪽 동네가 경북대학교의 수요가 형성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 저희의 물건지 주위로 이쪽 지역이 거의 단독주택이라든지 다가구가 밀집되어 있는 주택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진정문대학교도 바로 옆에 배치가 되어 있고 경북대학교가 바로 밑에 아래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연안공항이 바로 위에 있어서 환경적으로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가 있고 또 홍준표 시장님이 대구 대통합 마스터 플랜이 상격지구가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이쪽하고 이쪽으로 형성이 되고 있죠. 또 위쪽하고 형성이 되면 그만큼 노후화된 주택이 리모델링이라든지 베네핏을 줘서 환경적으로 많이 개선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금단공단도 바로 위쪽에 있어서 여기 공단의 수요도 여기 요쪽 지역으로 조금 수요도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대구 IC도 가까워서 사용하기에 편리하고 또 신천대로도 바로 밑에 있어서 신천대로는 사용하기에 편리합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가 북구 침산동이죠. 제가 살고 있는 동네가 여기서 지금 침산 화성파크드림 여기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지역을 잘 압니다. 그리고 밑에 여기 보시면 대학교 학생들이 많이 이용한 로데오 거리가 배치가 되어 있죠. 여기가 유흥이라든지 상업시설이 몰려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도에 지금 위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수요는 꾸준히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쪽 지역은 경북대학교 수요가 끊임없이 있는 지역이라서 그렇게 매매 거래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 본권과 토지면적 40평과 건축면적 81평에 맞춰서 비교거래 사례를 최대한 이 조건으로 맞춰서 평가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자, 지금 현재 본권은 위치가 바로 여기입니다. 지금 보시면 실거래가가 17년 9월 22일 날 때 7억 4천으로 매매를 했습니다. 신축을 산 거죠. 7억 4천으로 거래가 됐었고 그리고 바로 옆에 보시면 22년 평당가는 1,400만 원 정도 되네요. 그리고 22년 때 바로 큰 더 평수는 훨씬 크죠.
대지가 73평이고 연면적은 136평짜리가 150만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11억 3,400만원으로 거래가 되었네요. 이보다는 훨씬 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지도 작고 연면적도 작으니 이게 맞춰서 보자면 바로 제가 찾아보니까 이쪽 건물 이쪽 다가구가 연식도 비슷하고 대지도 비슷하고 그렇습니다. 보시면 매매는 대지는 42평이고 대지 연면적은 90평입니다. 계약 날짜는 24년 3월달 얼마 전에 계약을 했네요. 6억 9,500으로 계약이 됐습니다. 대지는 42평이고 연면적은 90평 거의 비슷하죠. 그리고 17년이고 4층짜리입니다. 6억 9,500으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참조해서 감정평가를 확인을 하시고 건축물의 상태가 어떤지 확인하시고 평가하시기 바랍니다. 상경동 입지 이 부지만 봤을 때 땅값은 평균 700만원에서 800만원 선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 건축비 산정은 각자 개인적으로 산정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 한번 지금 매물 다가구 매물 나와 있는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쪽 지역이죠. 지금 요거죠. 요거의 주위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게 4층짜리 보시면 6억 9천으로 나와 있네요. 비슷한 건물인 것 같습니다. 평수도 비슷해 보이네요. 지금 44평 대지가 88평 4층이고 지금 6억 9천으로 매물이 하나 나와 있고 이거는 좀 큰 거죠. 큰 게 14억으로 나와 있고 그리고 경대 북문 쪽에 위치가 로데오 거리 쪽에 위치하여 있는 이거는 5층으로 10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좀 큰 겁니다. 지금 나와 있는 매물을 보면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좀 4억에서 5억까지 나와 있고 그리고 비슷한 금액에는 6억 초반에서 6억 중반으로 실거래가가 매물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세는 현장 부동산의 인장으로 통해서 또 확인을 하시고 지금 나와 있는 매물을 추려서 평균을 내시면 금액이 좀 비슷한 금액이 나올 수 있게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예상 임대 수익도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 시점에 감정가가 조금 높게 나온 것 같습니다. 주변 원룸 시세는 공부상으로 기재했습니다. 다가구 밀집 지역은 원룸의 컨디션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원룸 8개 구조고 주인 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층은 사무실인데 거주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원룸으로 잡았습니다. 자, 원룸 1층에서 3층까지 9개 호실 300에 30만원으로 잡았고 관리비는 10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4층은 주인 세대는 1천에 70만원 그리고 전세 전환 시 상태가 좋고 깨끗하고 3룸이라든지 배치가 넓고 이렇게 되면 전세로 아마 한 1억 이상은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저는 월세로 다 잡았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상 임대 수익 개인마다 다 다릅니다. 자기 기준으로 예상 임대 수익을 다시 한번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1층 2층 3층에 원룸 9개 호실로 월세 9개에 30만원에 270만원입니다. 보증금은 300만원에 해서 다 합해서 2,700만원이죠. 주인세대는 보증금 1000에 월세 7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주인세대는 3룸으로 컨디션이 좋거나 하면 1억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총 월세 기준으로 했을 때는 3,700만원에서 월세 340만원입니다. 신탁대출 80%를 했을 때 현재 기준은 이자율 좀 넉넉하게 5.5%를 잡고 잔금과 등기를 가져오려고 하면 어느 정도 목돈이 필요합니다. 취득세와 법무사 기타 경비 2%에서 약 1000만원 낙찰가는 4억 6500 기준으로 잡았고 연수익은 31% 정도가 나오네요. 낙찰가 4억 6500만원으로 잡았고 대출 이자 80% 그리고 대출률 5.5% 보증금 3,700만원 월세는 340만원 그 취득세 법무비 경비해서 1000만원이 비용이 예상이 됩니다. 최종 투자금은 6,600만원 정도가 잔금 치고 난 후에 보증금을 받고 나서는 내 돈은 6,600만원에서 월세 160만원을 170만원 정도 받을 수 있는 수익금이 31%나 되죠. 하지만 등기치고 나서 치기 전까지는 내 자금이 꼭 필요한 거는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신탁대출 말고 담보대출로 잡았을 때는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담보대출로 한 대출율을 50% 정도 잡았고 아까랑 보증금이랑 아까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1,000만 원 들어가죠. 최종 투자금은 내 돈은 한 2억 정도 들어갑니다. 월 수익은 233만 원 정도 받을 수가 있고 연 수익은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수익률은 14% 정도 되겠습니다. 저는 누차이 얘기를 드립니다. 낙찰가는 이렇게 계산을 하셔가지고 내가 이 정도의 비용으로 괜찮다 생각하시는 금액을 잡으셔야 됩니다. 낙찰가를 보편적으로 잡으시고 수익이 잘 나와야 낙찰 받는 물건이 잘 받는 물건이죠. 경매는 더 낮게 낙찰 받아서 수익을 낼 수 있어야지 경매라고 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시세를 경기에 반영을 하시고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자, 권리 분석도 한번 보겠습니다. 상극동에 위치하여 있고 다가구이고 토지 면적은 40평, 건물 면적은 81평입니다. 최저가는 한번 유찰이 됐고 70%에 시작이 됩니다. 자, 등기부등본을 한번 보겠습니다. 등기부등본에 보면 말소 기준 권리가 근저당이죠. 근저당 뒤에 있는 권리는 다 소멸됩니다. 말소 기준 권리. 그리고 소유권이 한번 이전이 됐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등기부 채권 금액은 4억 8천 정도가 돼서 정지나 치하가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자, 말소 기준 권리는 16년 8월 22일이고 배당 종기는 23년 11월 24일 했습니다. 지금 주거가 전입이 다 늦죠. 그래서 대항력은 지금 대항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인수되는 권리는 없지만은 이 보증금 4,000만 원, 그리고 보증금 200만 원, 보증금 1억 2천, 아마 주인 세대인 것 같습니다. 보증금 4,000만 원. 이 보증금이 한 60% 이상으로 많은 데는 세입자님들은 이쪽으로 들어오시지 마십시오. 왜냐면 건축주가 보증금 월세보다 그 보증금을 많이 받고 이렇게 경매에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그거를 대비해서 세입자님들은 무조건 최우선 변제에 공부를 좀 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딱 등기부등본 임차인 현황을 보면 보증금이 너무 잡혔다, 아 위험하다 이런 데는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최우선 변제권을 한번 공부를 하면 훨씬 더 이렇게 사고 나는 것을 미리 방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도 마음이 정말 아픕니다. 지금 보시면 501호 이분은 보증금 1억 2천에 대항력도 없고 지금 배당은 신청을 했네요. 아마 지금 근저당이 있기 때문에 배당을 못 받아 가실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졸지에 보증금이 날리는 경우가 나 앞에 닥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에 대비해서 최우선 변제권은 무조건 공부를 하십시오.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이런 건축주는 정말 나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 권리분석사는 깨끗한 물건인 것 같습니다. 토지 대지권에 문제는 없고 근저당 말소 기준 권리 뒤에 다 권리는 다 소멸이 되고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는 없으며 인수되는 권리는 없어 보입니다. 시세만 잘 파악을 하셔서 낙찰가를 좋은 컨디션으로 받아오신다면 좋은 물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하루에 하나씩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핵심 포인트처럼 경매에 필요한 지식을 하루에 영상 하나씩 같이 첨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공유 지분의 경매, 공유자 우선 매수권에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분 경매는 이렇게 지분 경매와 공동 투자되고 상속되어 있는 데가 나올 수가 있고 기획부동산에서도 팔아가지고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지분 경매 물권의 종류는 물권의 지분에 따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것을 지분 물권이라고 합니다. 지분 물권은 매도자에 확정하여 수익을 만들 수 있고 공유자 우선 매수권의 행사가 없다면 무조건 이기는 투자가 될 수가 있죠. 왜? 반값으로 지분을 경매가 나와서 하게 되면 그만큼 제값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한 3번 4번 정도 유찰이 되고 낙찰을 받는다면 이 두 개의 지분을 합치면 제때의 물건이 되겠죠. 그러면 많은 다양한 방법으로 수익 창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단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 지분 투자의 출구 전략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파트가 10억짜리 아파트에 지분이 경매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3억 5천만 원으로 매입을 했죠. 나머지 지분권자에 찾아가서 매도 전략에 시세 50%로 내가 조금 싸게 줄 테니 4억 5천으로 이 매수에 가라 하면 수익이 1억 정도 생깁니다. 그리고 매도 그분한테 또 실패를 했을 때 또 내가 그분의 지분을 사겠다 하면 그분이 팔면 내가 4억 5천 주고 5억짜리를 사오는 겁니다. 그러면 두 개 합해서 저는 10억에 팔아도 수익이 2억 정도만 남습니다. 그리고 사지도 팔지도 않는다면 일반 매매로 통해 10억에서 우리가 지분만큼 나눠서 가져가자 이렇게도 제안을 하실 수가 있죠. 그것도 싫다면 공유불 분양 청구 및 부당이득 반환의 청구 소송까지 걸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전자소송으로 거는 게 굉장히 수월하죠. 50번 지분권자는 무단 사용한 임대료와 그리고 강제경매에 진행했던 이런 비용들을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소송 중에 판결을 받고 강제경매를 할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협상이 분명히 들어옵니다. 이런 큰 컨셉이 지분 투자의 출구 전략입니다. 하지만 지분 투자할 때는 공유자의 전원의 동의가 없이는 처분할 수 없기 때문에 매각 기일까지 최고 매수 신고인이 되었더라도 다른 지분권자가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비례를 했을 때 조금 더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죠. 하지만 운 좋게도 그분이 나머지 지분권자가 그거를 공유자 우선권을 신청을 안 했을 때는 이렇게 출구 전략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 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자, 이 물건 관심이 있으시면 정성구로 발로 뛰는 자산분석사에 문의 주시고 권리분석 낙찰 명도까지 원스톱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